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위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는 2차적인 변화 중에 신장입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급성 신부전 위험이 증가하는군요. 네, 땀을 많이 흘리게 돼서 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콩팥 쪽으로 피가 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소변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신장 쪽에 가는 피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소변이 적게 나오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급성 신부전이 되기 쉽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폭염이 위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2차적인 변화 세 번째는 위인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소화 기능이 감소하고 식욕이 감소하고 변비까지도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1차적인 변화에 보시듯이 내장기관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내장들, 그러니까 위나 장의 기능이 감소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식욕이 떨어진다던가 변비가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소화 기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네. 자, 다음은 2차적인 변화는 신경계에도 올 수 있는데요. 피로감을 느끼거나 심하면 무의식 상태 또 뇌경색 위험까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신경계로 가는, 뇌로 가는 혈류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경미할 때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지만은 평상시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관이 좀 좁아져 있는 분들은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뇌경색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수분과 염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요. 탈수나 탈진의 위험이 증가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많은 땀을 배출하게 되면 수분과 함께 이제 전해질이 같이 손실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기운이 없어지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복용하는 약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수분 섭취에 더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약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폭염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혈압약이라든지 심장 때문에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탈수가 더 많이 조장되겠죠. 그러니까 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압약 중에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거나 나트륨의 흡수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탈수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땀 배출을 억제시켜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우울제라든지 신경안정제라든지 알러지 때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은 이렇게 땀이 배출이 안 돼서 온조 조절을 잘 못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을 각각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는지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약 처방하는 주치의와 뭐 그 상담을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야외 활동을 갖다 가급적이면 좀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될 때는 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응급 상황이 있으면 얼른 119로 불러서 네.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급한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홀로 계시는 분들이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의식이 나빠지신 상황에서는 병력이라든가 자세하게 드시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급 처치하는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본인의 성함이나 나이, 그다음에 간단한 병력,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런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해 주실 수 있는 응급 처치 등을 적은 이런 병력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네. 병력 카드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때 잘 찾을 수 있도록 신분증과 함께 보관하시거나 목걸이 형태로 차고 계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병력 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보 창고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폭염 관련 질환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 환자인데요. 갑상선 항진증이요? 네. 혹시, 저기,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열사병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아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 예,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 있는 분들은 평상시 기초 대사량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염에 더 조심을 하셔야겠고 또 드시는 약 중에서 베타 차단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혈액 순환이 되는 것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요. 더 이렇게 폭염에